부산에 살고 있던 30대 신혼부부가 어느 날 흔적도 없이 사라져 사건 발생 2년 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이들은 여전히 흔적조차 없습니다. 한지 6개월 된 신혼부부가 사라진 흔적도 없이 사라진 그 실종 사건을 다루어 볼 예정인데요. 당시에 나름대로 오래된 아파트이긴 하지만 또 주변에 CCTV가 다 있어가지고 심지어는 엘리베이터 안에도 CCTV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영상들을 모두 확보를 해서 경찰 70명에서 80명 정도가 달라붙어가지고 지금 들어갈 때의 영상은 있는데 나가는 영상이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부부의 차가 주차된 그 공간에 그대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운전도 안 하고 두 젊은 부부가 사라지게 된 그런 이제 내용이었고요. 당시에 뭐 DNA가 혹시 남아있는지 이런 것들도 뭐 타인의 DNA부터 시작해서 다 확인해 봤지만 범죄 사건을 의심하게 만드는 그 어떤 물적 증거도 확보를 못했다고 합니다. 네, 남편 전 씨가 CCTV에 찍혔던 것이 5월 28일 새벽 3시경이었는데 바로 그날 남편 전 씨는 동업자에게 오늘 하루 사정이 생겨서 가게를 쉬겠다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또 5월 29일엔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못 나갈 것 같다라는 문자를 남깁니다. 그리고 가게 운영 자금을 모두 동업자에게 이체를 했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이것도 좀 사근찮아요. 부인 최 씨의 경우도 비슷하더라고요. 27일 날 연극 무대를 잘 마치고 돌아갔거든요. 그런데 30일 날 선배, 더 이상 제 상태로는 공연을 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지난번처럼 사고를 쳐서 또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연에 대해서 피해를 드려 죄송합니다. 지금 한동안 어떤 연락도 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고 근데 당시 최 씨가 연극 공연에서 굉장히 중요한 배역을 맡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동료들은 당연히 최 씨를 설득하려고 했겠죠. 그래서 찾아 나섰는데 29일 날 남편 전 씨하고 이제 어렵게 통화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남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가 너무 몸이 안 좋아서 지금 입원한 상태고 그래서 더 이상 공연을 하기 어렵다. 이렇게 대신 말을 했다고 해요.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경찰이 당연히 입원했다면 그 진료 기록을 살펴봤을 텐데 뭐라고 나온다요? 근방에 있는 모든 병원을 다 추적을 했다고 합니다. 혹시 진료 기록이 남아있는지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발견을 못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병원에 정말 입원한 게 맞냐. 라는 게 이제 일단 의문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더군다나 그 당시에 이 부인 최 씨가 연극 배우이셨는데 임신 초기였다고 알려져 있어요. 물론 이 부분은 뭐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네. 현재 동료들의 진술만 있을 뿐. 그래서 이제 동료들이 공연 중간중간에 좀 이제 임신했던 것이 틀림이 없다라고 여길 법한 예를 들자면 너무 과로를 해가지고 임신 초기다 보니까 하혈을 좀 하고 이런 이제 증상들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래서 이제 동료들은 임신 초기 가 틀림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만약에 그때가 지금 2016년도 5월 달이었으니까 뭐 10개월 정도 이제 임신 기간을 추정을 해본다면 2017년 3월 달 정도에는 그래도 출산을 하기 위해서 병원을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출산 기록도 전혀 지금 확보를 못했다는 거죠. 근데 이 문자 자체가 더 주목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데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보통 문자를 여러 번 보내는 사람들 같으면 어떤 필체 내지는 뭐 어투가 굉장히 비교적 일관되게 이제 운영이 되잖아요. 문제는 지금 이 이제 동료분 아마도 선배였던 것으로 전 알고 있는데 굉장히 가까웠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평상시에는 뭐 그러다 보니 친하니까 반말 어투 같은 거를 썼는데 이번에 문자는 이상하게
생각에도 굉장히 예의를 차린 씁니다 문체 그거를 이제 보내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가 친한 사람한테 이렇게 그 기록을 하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가 이상하다 이런 것을 이제 직관적으로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동안 연락을 왜 못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이 그냥 본인을 찾지 말라는 식으로 그렇게 이제 문자를 보내다 보니까 이게 이제 본인이 쓴 거 맞냐, 3자에 의해서 작성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는 거죠. 크게 이 사건에서 풀리지 않은 의문점 저희가 이제 세 가지로 꼽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무료 CCTV가 20대나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한 번도 잡히지 않았던 걸까요? 저희 사건 리포터가 그래서 그 아파트 현장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난 2016년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신혼부부, 그들이 살았던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내부에 여러 대의 CCTV가 있고요. 또 정문과 후문, 그리고 주차장 입구까지 곳곳에 CCTV가 설치가 돼 있지만 어디에도 모습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까지 뚜렷한 단서는 없는 상황인데요. 그렇게 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기 이 CCTV 되는 거예요? 예. 이거. 이 CCTV가 입구에 있는 거. 예. 지금 틀어지고 있는 거죠? 예. 그럼 뭐 어디로 가든 여기엔 꼭 잡혔어야 됐는데. 그러면 CCTV도 뭐 괜찮아서 처음 다 뭐 수십분 우리가 그간에 CCTV 띠가 하트 폭탄에서 가서 분석해라고 CCTV까지 우리가 띠가 경찰서 보냈다. 아파트 내부에 엘리베이터 CCTV가 있고요. 귀가하는 모습은 포착이 됐지만 나오는 모습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정문으로 가게 될 경우에 또 CCTV가 한 대 더 있습니다. 이곳에도 모습이 없었습니다. 계단으로는 CCTV가 없을까요? 네, 계단에는 없었던 걸로, 비상계단에는 없었던 걸로 그때 보고가 됐습니다. 계단으로 근데 나가는 곳에는 찍혔을 거 아니에요? 만약 엘리베이터가 아닌 이 계단으로 내려왔을 경우에 바로 뒤에는 주차장으로 연결이 돼 있는데요. 주차장 CCTV에 당연히 모습이 포착이 됐어야 됐던 거죠. 아, 그래요? 완전 보이네. 상황실 피해 간다 해도. 아하. 아닌가? 뒤쪽으로 가면 안 보일 수도 있네요. 그럼요. 아파트 뒤쪽에 위치한 5개의 주차장입니다. 만약에 정문이 아닌 이 주차장을 통해서 후문으로 나갔다고 가정했을 때 여기서도 석연찮은 점은 바로 뒤쪽 골목에 여러 대의 차량들의 블랙박스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건물에 CCTV도 있고 또 방범용 CCTV까지 있습니다. 여기에 전혀 모습이 포착되지 않았다는 거죠. 아파트의 또 다른 계단입니다. 이곳으로 내려왔을 가능성도 있는데요. 그런데 계단을 나오자마자 또 CCTV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간 입구 구석에 하나 있고 저기 맞아, 계단 맞아요. 밑에 하나 있고 네. 저 뒤에 또 하나 있고 한 번씩 보니까 CCTV는 거의 다 있던데 나가면 찍히면 찍혔어야 되는데 안 찍힌 게 이상하긴 한데 뭔 재주로 피해갔는지 하는 거 소송이야 흔적이 없으니까 진짜 신호 잘리다 죽었는가 살았는가 이게 왜 확실하게 안 나타났다 그렇죠 하면 미궁에 빠져붙다 이니까 완전 거지야 근데 이게 부자연스럽긴 한데 두 사람이 아주 치밀하게 마음만 먹었으면 사각지대를 살살 해서 나갈 수는 있었을지 않을까 들키지 않고
여러 번 사실은 시도를 해본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계단을 이제 15층에서 내려갔으면은 계단에는 CCTV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차량을 주차를 시켜놨는데 그 공간, 주차된 공간으로 가지 않았다면 이 사람들이 차량을 이용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차량 방향으로 있는 CCTV는 또 피할 수가 있었던 거고요. 그런 종류의 아주 좁은 사각지대가 존재를 했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거를 갑자기 우연히 어느 날 그냥 열심히 뭐 피해서 나가보자 이래서 되는 일이 아니고 사실은 이렇게 나가려면 눈에 안 띄게 나가려면 정말 연습을 여러 번 해보지 않으면 사실은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여성분 같은 경우에 장을 봐가지고 집으로 검은 봉다리 아까 들고 가는 거 보셨잖아요. 네, 주방에 그 사갔던 장본 내용으로 저녁을 먹은 흔적들이 치우지도 않은 채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렇게 해놓고서는 노트북하고 여권은 들고 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양쪽 이 부부의 여권이 하나도 발견이 안 됐다는 거. 그 얘기는 무엇인가 이제 여권을 사용할 일이 있으니까 결국 들고 나간 거잖아요. 네. 문제는 출입국 기록을 확인을 해봤더니 깨끗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출국한 것도 사실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와. 더군다나 계좌에도 예금 잔고가 그냥 있었다 그래요. 3천만 원씩이나 되는 돈이. 와. 뭐 어디 먼 거리로 도주하거나 할 거면은 있는 잔고 다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런데 그 돈은 손도 안 댔다 이런 얘기고요. 더군다나 이제 양쪽 집안이 모두 이제 여유가 있어서 만약에 장기 여행을 할 것 같으면 돈 좀 보태달라, 송금해달라 이런 청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청도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아. 자, CCTV를 이제 어떻게 피했을까가 첫 번째 의문점이었다면 두 번째 의문점은 바로 이 부부의 통화 기록입니다. 통화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 남편 전 씨의 휴대전화가 6월 2일 오전 8시 부산 기장군에서 있었고요. 또 부인 최 씨의 휴대전화는 같은 날 저녁 10시 정도에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서 꺼진 것으로 드러난 겁니다. 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이다 이렇게 이제 보입니다. 예. 만약에 남편은 자기의 휴대전화를 갖고 아내는 아내의 휴대전화를 갖고 이렇게 했다면 그렇다면 사실은 이제 이 휴대전화가 꺼진 시점이 우리 끄자 그러면은 사실 동시간대에 꺼져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맞아요. 그런데 이게 순차를 가지고 먼저 남편의 이제 휴대전화가 꺼지고 그리고는 그날 밤에 여성의 휴대전화가 꺼졌는데 문제는 이 아내의 휴대전화가 꺼진 곳이 남편의 친가 근처라는 거예요. 시댁 근처요? 시댁 근처? 그렇죠. 시댁 근처입니다. 왜 아내의 휴대폰이 시댁 근처에 가가지고 꺼질까라는 게 좀 의심이 들면서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 사건이 너무 안타까운 건 처음에 이제 성인 실종이다 보니까 초등 단계에서 이게 빨리 처리가 되지를 못했어요. 결국 문제 제기를 한 것은 이 아내의 이제 결국 그 처갓집 식구들이 뭐 내 딸이 사라질 이유가 없다 이래서 이제 문제 제기가 됐던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이제 친정 식구들 입장에서는 왜 시댁 근처에 가가지고 핸드폰이 내 딸의 핸드폰이 꺼졌냐 이 부분을 굉장히 의심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요. 남편에 대한 의혹이 이제 더욱 불거지게 된 건 수사 도중에 제3의 인물이 밝혀져서입니다. 제3의 인물은 바로 남편 전 씨의 첫사랑 장 씨의 존재 때문인데요. 자, 고교 시절 전 씨의 첫사랑인 장 씨. 2004년 전 씨가 아닌 다른 남자를 만나 장 씨는 결혼을 하게 돼요. 전 씨도 장 씨의 결혼에 충격을 받아서 힘들어하던 도중에 최 씨를 만나 연애를 하게 된 거죠.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장 씨는 결혼 후에도 전 씨와 외도를 했었다고 해요. 남편 전 씨의 지인들에 따르면 전 씨의 핸드폰은 두 개였다고 해요. 하나는 장 씨와 통화를 하기 위한 핸드폰이었고요. 그래서 하루에도 몇 시간씩 장 씨와 그 핸드폰으로 통화를 해왔다고 합니다. 그 외도를 그러면 계속 해왔다는 얘기잖아요. 진짜 나쁘네. 이거를 지인들도 알고 있을 정도였다는 거고요. 이거 좀 개연성이 있는 거네요, 교수님. 전 여자친구 장 씨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이 둘 간의 그야말로 그 끈끈한 어떻게 보면 애정 관계는 이 여성이 혼인을 한 이후에도 계속 지속이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혼 소송이 된 이유가 결국은 이 전 씨라는 이 남자가 결국 우리의 혼인에 끼어들었으니 도저히 혼인 관계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라는 장 씨의 전 남편에 의해서 제기가 됩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법정 소송에 휘말리게 됐고, 그리고는 이제 그런 자신에게 발생한 어떤 혼인관계의 파탄의 책임이 장 씨는 바로 그 남편인 전 씨에게 있다. 지금 실종된 사람. 그래서 이제 이 전 씨를 원망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 둘 간에 뭐 협박성 전화도 있고, 그리고는 이제 혼인한 이후에 지금 이 실종된 아내분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예. 네, 떠나라 이런 야. 종의 이제 협박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제 이 이제 친정 식구들에 의하면 죽이겠다라는 협박도 이 전 여자친구가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친정 식구들은 이 사위의 전 여자친구 장 씨가 문제의 핵심이다. 이렇게 이제 지목을 하시는 거죠. 아니, 그래서 결혼식에도 경호원을 동원할 그렇지. 정도였다고 하는데, 자, 이런 장 씨가 첫 번째 이혼 후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두 번째 결혼을 했고요. 2014년에는 노르웨이로 이제 떠났다고 하는데, 이제 그래서 별 문제가 없나 싶었는데, 아, 이 장 씨는 연락을 계속 멈추지 않았습니다. 장 씨 어린 딸이 노르웨이에서 사망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문자를 계속 보냈다고 해요. 내 인생이 너 때문에 망가졌다. 네. 내 딸을 냉동기술로 살려낼 것이다. 이렇게 뭐 이제 앞뒤가 맞지 않은 문자들을 협박성 문자로 계속 최 씨에게 그 장 씨가 계속 문자를 보냈던 거죠. 괴롭혀 왔다는 겁니다. 이야, 그 냉동 기술로 살려낼 것이다. 이 부분에서 네. 조금 좀 이상한데요. 아무튼. 아, 그러니까 좀 멘탈이 좀, 네. 제가 볼 때는 좀 엉뚱한 행동을 하고서 남을 사람이네요. 그런데 지금 이게 의심스러운 것 중 하나는 이 부부가 의문의 실종을 하기 직전에 네. 노르웨이에서 한국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깜짝 왔어요. 놀랐어요. 왔는데 그 실종 직후 수사가 시작이 되니까 노르웨이로 또 출국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게 우연의 일치냐. 이 석연치 않죠. 네, 그 부분이 굉장히 좀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제 장 씨 같은 경우에 본인의 첫 번째 혼인 관계도 이 남자 때문에 깨어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는 지금 노르웨이를 가가지고 이제 재혼을 결국은 했는데, 재혼을 하고는 이제 그 아이가 뭐 출산 이후에 어떤 불행한 일로 인해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이가 사망한 이유도 이 전 사랑 때문에, 첫사랑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금 이 부부를, 신혼부부를 이제 괴롭히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실종 직전에 한국으로 들어온 그 과정이 확인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추적을 해보니까 이 이제 여성이 네. 현금만을 쓰면서 전국을 어디로 간다고 행선지도 알리지 않은 채, 심지어는 이 여성의 친정 식구들은 이 딸이 한국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면서 여기저기를 떠돌아 다녔다가 원래 이제 비행기 표를 산 그 날짜가 예정된 날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예정보다 2주나 앞당겨서 사실은 갑작스럽게 빠져나갑니다. 그 지금 이건 보면은 거의 그 편집증에 가까운. 아, 그래요? 그럼요. 이렇게 아무리 원한에 사무쳐도 이렇게까지 행동을 하느냐. 제 3자인 저희가 봐도 이 어떻게든 이 노르웨이에 있는 전 여자친구인 이 장 씨가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보이거든요. 노르웨이에 좀 수사 공조를 받아서 좀 한국으로 데려와서 장 씨를 수사를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는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보고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건가요? 네, 뭐 사법 공조 체제가 존재하죠. 그리고는 네. 이제 인터폴에도 이제 뭐 요청을 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이제 당시에 잠깐 동안은 적색 수배자로 이제 지정이 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네.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장 씨가 이 뭐 신혼 부부의 실종 사건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 연관관계가 있다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이제 노르웨이 법무부에다가 요청을 합니다. 한국 경찰청에서 좀 이 사람을 인도해 달라. 그랬는데 문제는 어떻게 됐느냐. 현지에서 이 여성이 아주 비싼 변호사, 뭐 유명 변호사예요. 사선 변호인을 이제 그 구해가지고 결국에는 지금 노르웨이를 떠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 소송을 걸어가지고 네. 결국은 사법 공조가 불가능하게 결국 범죄인 인도 요청을
그 승인할 수 없다 이런 결과가 나오도록 조치를 한 겁니다. 아니, 지금 네. 사실 제가 궁금한 건 지금 실종된 부인의 문자에 네. 협박성 전화 문자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종류의 문자로서 지금 이 실종 사건을 이제 일으켰다라는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정황적으로는 뭐 정황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경찰청에서도 결국에는 뭐 수배를 했던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습니다. 문제 실종 사건에 연루된 예를 들자면 만약에 청부를 했다 그러면 청부를 한 사람도 특정이 돼야 되고 그쵸. 그 청부를 해서 결국은 돈이 거래된 이런 이제 증거도 존재해야 되고 그리고 그 청부를 받은 사람이 이 실종 사건과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지도 입증이 돼야 되고 문제는 지금 이제 노르웨이에 있는 장 씨가 현재는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 사이에 출산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어쨌든 이분이 한국 오기가 어렵다, 번거롭다. 한국 오가기가 번거롭다고 한 분이 2년 동안 법정 싸움을 했다고 해요. 이건 더더욱 말이 안 되잖아요. 아, 떳떳하면 와서 저기 네. 확 그냥 객관적으로 그냥 사실대로 진술을 했는데 네. 변호사를 사고 법정 싸움을 한 거잖아요. 정말 답답하네. 네. 그런 부분도 사실 의심이 매우 됩니다. 네네. 그런데 또 뭐 이 변호사가 그 지역에서는 굉장히 유명 사선 변호인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정말 그 의문이 들지만 네. 현재로서는 지금 증거가 없기 때문에 네. 지금 이 이제 전 여자친구를 한국으로 강제로 불러들일 그 어떤 방법도 현재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이 사건을 풀기 위해서는 피의자든 이 주요 참고인이든 장 씨 역할이 정말 중요해 보이는데요. 벌써 3년이 넘어버린 이 신혼부부 실종 사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 사건 전문 리포터가 현장으로 나가봤습니다. 그냥 빨리 좀 정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 다들 있으실 거예요. 살았으면 좋겠다. 정리가 확 해버려야 돼. 나는 빨리 그 양가 부모들 생각하면 빨리 시신이라도 찾아야 되잖아. 노르웨이 저는 아주 결정적인 증거를 있어야 해주겠다는 입장 같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럼 뭐. 이제 우리는 상당한 혐의가 짙으니까. 그쵸. 이래라 저래라 저분의 말씀을 들어봐야겠다. 우리 사전 요구를 해도 뭐, 울지도 않고, 전혀 우리가 뭐, 체류비까지 다 지급하겠다 하면서까지 했는데도. 네. 계속 한국에 일부러 안 오고 계시거든요. 어쨌든 간에 좀 어쩌다 즉즉수비라도 다시 한번 돼야 안 되겠나.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아, 예, 최승희 씨 어머니 되시죠? 네, 예. 생사라도 뭐 확인이 돼야만이 좀 뭐 다리를 뻗고 살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그럴 건데 저는 그런 게 없으니까 제보 들어온 거는 보면 별 것도 아닌 그런 제보가 들어오고 그런다고. 노르웨이 가가 있는 좀 여자의 그 사건도 그렇게 많이 나왔는데 그 여자 아니면은 그 여자 쪽, 그 여자 아는 사람 쪽에도 네. 이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 어디 말 살아있겠나 이렇게 내가 이제 내가 살기 위해서 어디 안 살아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기다리고만 있는 거라 그냥. 아이고. 초등 단계에서 조금만 더 우리가 신경을 썼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제 가족들의 주장을 조금 더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최근에 일어났던 몇 건의 사건을 보더라도 성인 실종 사건 이대로 두면 안 된다. 이런 이제 시사점이 있는 사건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이 세상에 실체가 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미제 사건은 없다는 거 여러분도 얼마 전 해결된 사건을 보면서 많이 느끼셨을 텐데요. 여러분의 제보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때인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사건을 보면서 떠오르는 게 있다면 언제든지 경찰청으로 전화 제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이수정 교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